아침 조식입니다. 셋째 날이구나. 아니, 셋째 날이죠. 두 번째 조식이에요. 배고파. 미키비치 앞에서 보는 저기 레이디스 푸다입니다. 자, 껌땀 맛집에 왔습니다. 네. 껌땀 맛집에 왔어요. 다낭성당에서 남쪽으로 한 블록만 더 내려오면 있는 데인데, 일단 여기를 오면은 네, 이렇게 옥수수 국 같은 거를 하나 주고, 뭐 이건 뭐 소스죠. 밥에다 비벼 먹는 거고. 그 다음에 여기 메뉴를 좀 잠깐 살펴보면 네, 저기 있죠. 제일 많이 먹는 게 7번인데 뭐 소고기, 돼지고기 숯불구이하고 계란후라이, 그 다음에 뭐 설탕 식초에 절인 야채, 그 다음에 두부하고 고기찜, 뭐 이 정도 넣어서 5만동, 우리나라 2,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저거의 이제 심플 버전인 3번, 그죠? 네, grilled pork chop and fried egg. 그러니까 돼지고기 그 숯불구이하고 계란후라이 하나 올라가나 봐요. 3번, 3만동 나와 있고, 뭐 베트남 사람들은 뭐 6번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닭다리 하나에다가 밥 하나 들어가 있는 거, 그죠? 네,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네, 이따가 음식 나오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이제 주문한 껌땀이 나왔는데, 여기는 고기 사이즈가 좀 작네. 네, 이게 이제 숯불고기고요. 계란후라이, 그 다음에 짜조 스프링러, 그 다음에 요거 야채 식초하고 설탕 절인 거, 그 다음에 이거는 베트남 소세지, 그리고 이거가 계란하고 그 고기, 갈은 고기하고 해서 뭐 야채 같은 거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한 끼예요. 네, 요게 한 얼마죠? 네, 5만동이니까 2,500원 정도고, 그 다음에 우리 꾸효가 시킨 거는 밥에다가 치킨이죠. 아까 전에 그 메뉴판에 6번, 가격은 똑같아요. 5만동, 5만동이에요. 얘네들은 치킨 좋아해. 고요, 떠먹원? 떠먹원? 떠먹원, 아, 맛있다 라는 뜻인가 봐요. 네, 아무튼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하고 고기하고 그 갈은 고기 찜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 좀 더 주문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갖다 줬어요. 네 조각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500원, 만동. 그러니까 이거 맛있거든요. 이거 더 드시는 분들은 요거 더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베트남만 몰라도 번역 어플 있으니까 그걸로 주문하면 될 것 같아요. 맛있게 생겼다. 저 옆 테이블에서 생선을 시켜서 먹길래 이런 것도 먹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도 하나 시켰습니다. 이렇게 20,000? For one piece? 원? 아, 이거 생선 한 마리에 1,000원이래요. 2만 동 정도. 이렇게 생겼어요. 껌땀 맛집. 이름은 껌땀 발랑이고. 근데 여기서 지금 방금 먹었는데요. 그 쌀 밥은 맛이 없네.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. 그래서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,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껌땀이죠. 네, 껌땀. 뭐냐면 네, 여기 아래 있네요. 요거 여기 만드는 거 좀 보면은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인데 한국에도 왔다 갔다 왔다고 했다고 해서 예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여기 뭐 치킨하고 뭐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주인 아저씨예요. 한국에도 왔다 갔대요. 그다음에 아줌마는 여기서 이렇게 네,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어요. 오케이. 자, 그래서 이 집이 5만동이면은 뭐 그냥 적절한 가격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요것도 맛있고, 치킨, 짜조, 뭐 야채, 뭐 숯불고기네. 숯불고기는 여기에서 짓나봐요. 여기서 굽나봐요. 닝팡운이라는 학교인가봐요. 이름이. 와. 오케이? 오케이. 아. 베트남 학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요.
다낭역에서 한 4-500m 떨어진데 또 꾸이호가 또 특이한 또 베트남 음식 먹여준다고 데리고 온 데가 길거리 음식점인데 이거예요. 반깐. 반깐이에요. 이거 무슨 보니까는 빵반죽 계란에다가 저 뭐야 새우야? 아무튼 뭐 이상한 거 뭐 올려놓은 것 같은 거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 아줌마가 이렇게 만드는 건가 봐.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. 너? 오케이. 여기는 뭐 국수 먹는 사람들도 있고, 그 다음에, 우리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요. 자, 또 찍으려니까 아줌마가 노노노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찝찝한데. 자, 아무튼 또 뭐,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먹어보도록 하죠. 아, 우리 꾸요 이제 나 놀리면서 막 장난도 Student. 치고 있어. 스튜던트. 주문한 음식 이게 반깐이에요. 반깐인데 지금 꾸요가 왜 우리 반세오는 많이 알잖아요. 그거에 스몰 버전,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된대요. 보시면은 뭐 메추리알 올라가 있고, 그죠? 튀김 반죽에 뭐 새우도 올라가 있고, 이거 뭐 야채랑 같이 섞어서 이 안쪽에는 이렇게 파파야 샐러드 같은 샐러드인지 파파야 자른 거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소스에다가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유 우리 꾸요 잘 먹네. 그리고 여기가 나름 알려진 맛집인가 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서 싸가기도 해요. 근데 저 아줌마 왜 못 찍게 하는 거야? 기름을 한 며칠치 쓰는 건가? 네. 그래서 요거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꾸요가 이제 먹는 거 알려줄 거예요. 저기다가 저 파파야 샐러드 같은 거를, 네, 야채 같은 거 좀 올려서 그 다음에 저거를 한 번에 같이 들어가지고 소스에다가 살짝 적셔서요. 그러고 먹으면 돼요. 먹으면 되고 지금 이 한 접시에는 대충 한 요 스몰 사이즈 반세우죠. 요게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맛있거든요. 이거 각 식당마다 이게 바나나 잎에다 다 싸서 근데 이제 저희가 바나나 잎 다 벗겨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. 6개, 이거 3개, 새우 3개 다, 이거 뭐야, 메추리알 3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한 접시 해가지고 15,000동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50원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그 뭐 다낭 다운타운 내 식당에 가서 막 50,000동 주고 먹어도 막 이거 싸다 뭐 이렇게 먹는 건데 사실 여기 현지 애들은 기본적인 그냥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는데 꾸요 This name 반깐 아 이거는 이름이 반깐이래. 반깐 이름이 반깐이래 여러분. 반깐 네 요거예요. 새우하고 메추리알 있는 거. 너무 맛있어서 저는 하나 더 시켰어요. 저는 새우로만 6개 시켰어요. 이렇게 아까 그 맛있는 그 새우 빈깐 먹다가 입속에 혀 안쪽에 그 새우 다리가 하나 들어가서 치과에 왔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거든요. 네. 선생님이 치료를 못 해준대요 지금. 아, 오케이. Thank you very much. 싱카몬. 오케이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